죄송합니다, 형님. 어쩔 수 없지 뭐.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데. 넌 내 발가락이라고 생각하지. 오늘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라 업보다. 가출 소년, 전사 소년, 그리고 박치수. 너희 세 사람은 기물파손죄로 오늘부터 내 자식을 한다. 뭔 소리야? 내가 왜 당신 자식을 해? 견적이나 내봐. 방과 후 근무, 숙식 제공에 라면은 무한 제공. 숙식 제공이요? 라면은 무한 제공? 아니 어떤 놈이 가게 앞에 차를 졌단 식으로 하여튼 오픈카 탄... 차치수, 네가 왜 또 여길... 인턴! 아 인턴, 내가 너 만나려고 얼마나 고생을... 가까이 오지마 차치수. 너 진짜 징글징글하다. 이렇게까지 꼭 했어야 됐냐? 인턴, 이건 오해야. 이건 김바울이... 자! 이게 뭐야? 네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 아니야? 기차까지 타고 따라와서 네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 아니었냐고! 때려! 뭐? 너 나 때문에 여기 화병 났었다 그랬지? 난 이제 네 얼굴만 봐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꽉 막혀서 병이나 죽을 것 같아. 학교에서 잘리게 한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까지 망쳐놓고 이제 가게까지 다 부셔놔? 때려! 네가 맞은 만큼 분풀릴 때까지 실컷 때리고, 그리고 이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. 자. 혹시 저 여자도 여기서 알바인가 그거 해? 그렇지. 그러니까 내 마누라지. 그래. 좋아, 그럼. 나도 이거 하지. 알바. 뭐? 네가? 네가 왜? 그럼 이것으로 미분식 알바생 전원 모집 완료. 알바생이라 부르지 말고 인턴이라 불러줘. 아니. 오빠라고 부르던지.